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핸드폰으로 하면서 이거 하는 거라 좀 뭔가 오징어가 돼서 나오기는 하는데 잠시만요. 이거 방송 홍보해도 될지 모르겠어. 워낙 허접하게 처음 시작하는 거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 핸드폰으로 지금 아프리카 TV 라이브 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제 영상을 송출을 하면서 그리고 컴퓨터로 지금 채팅창이랑 송출하는 화면을 보고 있어요. 어쨌든가 한번 가볼게요. 이게 그 진석이가 올려준 제 영상이에요. 네, 이제 새 체급 통합 우승했을 때 작년 영상 그 시상식에 좀 들어가 있었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첫 판이 이제 진수영이랑 같이 한 그 내용인데요. 우선 지금 이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2017년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10월대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빨간색 유니폼 보니까 10월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마이너스 90kg급의 진수형님, 맞아 마이너스 90 맞죠? 진수형님이랑 같이 일단 영상이고요.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진수형님은 훅 방향의 힘이 상당히 좀 세시기 때문에 제가 탑롤로 좀 좀 얍삽하게. 네. 나쁘게 말하면 얍삽하고 좋게 말하면 경기 운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팔씨름이라는 것 자체가 좀 상대방의 약점을 쳐야 돼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몇 판을 진행을 하면서 힘이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결승전이나 뭐 저같이 이제 새 체급을 뛰게 되면은 상당히 힘이 많이 소진돼서 전략형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새 체급 경기 중에서 지금 마이너스 90kg 뛰고 있을 때죠. 이때만 해도 새 체급 경기를 할 때 지승이도 그렇고 팀원들도 그렇고 형 왜 그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업도 하시면서 팔 망가져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좋게 말하면 미쳤냐 이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계속 제 스스로도 좀 도전의 과제를 계속 주고 그러면서 뭐 실패하면 그것조차 과정이고 성공한다면 무언가를 스스로 이룬 그런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도전을 하는 편이에요. 그거에 대한 시행착오가 쌓이면서 또 큰 경험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영상은 이제 황성민 선수예요. 저랑 아마 팔씨름한 지 예전 파워존에서부터 상당히 오래 했었던 친구고요. 이제 별명이 번개예요. 번개. 피카츄 100만 볼트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번개냐면은 짐작하셨듯이 상당히 빨라요. 탑롤러인데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 초반 스피드를 좀 막아내지 못하면은 좀 고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략은 뭐였냐면 상대가 들어가기 전에 잽싸게 먼저 치자였어요. 이조차도 탑롤의 경우 좀 반응이 늦어지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되면은 그립이 바로 힘이 내 손가락 쪽 손가락 쪽으로 넘어옵니다. 힘이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요. 어떻게든 0.1초라도 빨리 막아야 돼요. 자, 설명 들어갈게요. 네, 방금 경우에 이제 스트랩이 났죠. 이때 황성민 선수가 성열이 형 우리 스트랩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야속하게도 싫어라고 했습니다. 싫어! 그래서 송민이가 약간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형은 왜 어차피 이길 거면서 스트랩 가자고 했는데 가지도 않아서 힘 빠지게 만들어서 나 입상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도 싫어! 왠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야.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첫 판은 슬립이 났고요. 자, 두 번째 스트랩전이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시합이 1초 만에 끝나버렸어요.
이게 막 힘이 나 너무 세다, 와 상대를 막 우롱한다 이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끝내지 않으면 제가 당해요.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가능성은 애시당초 차단을 하고 가는 게 낫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백프레셔와 손목을 돌리는 프로네이션으로 먼저 치기 전에 제가 먼저 날로 전력을 다해서 그냥 뻥 쳐버린 겁니다. 그게 보시기에는 뭐라 그럴까 좀 압도적이다, 무슨 뭐 구력이다 이렇게 보이실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제가 당해요. 그래서 이 팔씨름이 한끗 차요. 한끗 차.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수습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다음 경기. 그냥 우선은 지금은 방송이니까 선수라는 호칭을 할게요. 중간중간 제 개인적인 호칭을 사용하면서요. 자, 보현영이시죠. 90kg급에서 특히 탑 방향과 백프레셔에서 절대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김보현 선수, 예, 우리 보현영입니다. 자세 자체가 이미 예, 뒤로 누우려는 의지가 상당히 보이고요. 키가 제가 약간 더 크던지 그런 것 같은데 예, 보시면은 제가 더 낮아요, 자세가. 그래서 이런 자세만 보더라도 서로 어떤 의지를 좀 가지고 하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간에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자, 예상하셨듯이 예, 슬립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탑롤러를 후커가 막기 위해서는요 슬립을 유도한 상태에서 스트랩전으로 가는 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요. 스트랩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상대인 탑롤러가 풀로 치는 히팅이 그립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좀 손목에 묶여 있는 스트랩과 좀 부담이 함께 나눠지는 그런 케이스고 좀 더 뭐라 그럴까 오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 후커의 경우에는 탑롤러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슬립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립이 나고 영상이 사라졌죠.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엘보 파울 두 번으로 제가 이겼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제가 이겨서 이겨서 올라가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다음 경기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맞아요. 얼리 스타팅으로 한번 파울이 됐고요. 이게 경고 누적이었던 건지 그리고 엘보 파울로 제가 승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좀 상대가 약간 이렇게 좀 불안전한 그런 경향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 심리 상태를 좀 더 이렇게 흔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판한테 엘보로 좀 봐주세요라고 어필을 하게 되면 정작 심판은 뭐라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도 이제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뭐라고? 엘보를 보라고? 하면서 좀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동작 자체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비활성화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변 상황까지 좀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심판까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어찌됐거나 다음번에도 보현영과의 경기는 나오기 때문에 우선 진행해볼까요? 자, 이제 마이너스 100kg로 올라가요. 이 영상 자체가 전체 경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전에도 좀 있었는데 주요 경기만 좀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하이라이트니까. 자, 제가 멈추는 시점을 좀 잘못 맞춰가지고 벌써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자, 그래서 다음 마이너스 100kg 경기를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100kg 첫 상대로 나온 선수는 지금 이창훈 선수인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넘기는 장면에서 멈춰버렸다가 지금 둘 다 오만상을 쓰면서 좀 멈췄는데 지몸미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황성민 선수랑 할 때 그때처럼 그냥 먼저 쳐버립니다. 최대한 빨리. 왜냐면은 제가 지금 메인으로 쓰는 힘 자체가 힘으로만 따지면은 사이드 프레셔예요. 밀어치는 거죠. 그냥 옆으로. 근데 탑롤인 경우는 백프레셔가 메인입니다. 물론 백프레셔가 세면서 사이드 프레셔도 세다.
그러면은 그 탑롤은 정말 좀 빈틈없고 정말 강력할 수가 있겠죠. 자, 남은 영상 우선 마저 한번 틀어볼게요. 뿅! 끝났어! 어, 끝났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나와라! 한번 더! 좋아! 여기서부터 보자! 자, 순식간에 끝나요. 레디? 오! 끝! 자, 이번 경기는 차분한 미안하다. 계속 반복해서 보려는 게 아니었어. 어, 근데 왠지 어, 미안하지만 재밌다 나는. 자,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스트랩이 안 묶여 있어요. 그죠? 스트랩으로 가기 전에 어, 친 거예요. 괜히 또 스트랩으로 가고 또 그냥 슬립 났다고 또 하고 슬립 났다 또 하고 그러면은 어쨌든 판수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상대가 힘을 걸기 전에 시동을 걸기 전에 먼저 치는 게 상책입니다. 자, 다음 경기 한번 볼까요? 자, 진수 형님하고 이제 마이너스 100kg에서 또 붙죠. 이때 진수 형님도 두 체급 신청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kg에서 붙어서 자, 데이터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왜냐면 아까 전에 마이너스 90kg에서 제가 탑롤로 예, 한번 승을 가져갔기 때문에 굳이 어, 다른 기술로 가기보다는 탑롤로 다시 한번 유도를 합니다. 예, 경기 진행을 해보는 건데 이제 진수 형님께서도 어, 지금 같은 경우에 슬립을 내셔서 좀 더 좋은 어, 유리한 그 상황에서 시작하시도록 어, 스트랩을 유도를 하신 것 같아요. 둘 다 탑롤을 쓰게 되면 예, 스트랩으로 이제 경기가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네, 스텝을 맨 상태에서도 제가 또다시 탑롤로 갔어요. 네. 진수 형님은 저랑 손을 잡아서 몇 번 연습을 하셨을 때 진짜 피지컬은 정말 좋으세요. 근데 이제 그거를 손에 제대로 실어서 이렇게 좀 경기를 진행하시면은 아마 지금 현역 선수들에서 진짜 몇 안 되는 그런 패시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 근데 이제 그런 운영적인 부분이나 힘을 어떻게 좀 집중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 힘에 비해서 조금 어, 부족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얄밉게도 계속 치는 겁니다. 어떻게 저도 새 체급을 나가야 되는데 최대한 경기를 좀 쉽게 풀어봐야겠죠. 그냥 계속 치는 거예요, 그냥. 아, 개인적으로 저도 좀 후원해주시고 뭐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신 분인데 저도 이제 말 그대로 프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수 형님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조금 말씀드리고요. 다음 경기 한번 볼게요. 자, 어느덧 어, 플러스 100kg가 됐어요. 이거 지금 보니까 어, 좀 영상을 줄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경기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예, 상당히 많이 했는데 어, 경기를 좀 줄였네요. 예, 줄여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게 플러스 100kg에서 두 번째 경기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손이 상당히 커요. 잡았을 때 제가 다 불편하더라고요. 손 진짜 많이 잡아봤거든요. 근데 어, 경험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엘보를 왼쪽으로 두고 사이드로 밀어서 정확하게 센터를 맞췄어요. 엘보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팔이 이렇게 해서 센터에 있더라도 엘보 이동으로만 이렇게 돼요. 그럼 상대방 손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다가 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왠지 밀고 있는 것 같고 넘기는 것 같으면서도 심판이나 본인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센터거든요. 넘어가 있지 않지만 사이드 프레셔는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어, 좀 말린 거죠. 한마디로 뭔가 내 방향으로 갈 수가 없고 힘은 들고 이렇게 하면은 좀 불리할 것 같고 생각했던 전략들이라든지 뭔가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면서 경기 운영에 차질을 좀 빚게 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이드를 넣은 상태에서 잽싸게 탑롤로 치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다음 경기 한번 볼게요.
자, 미안해 친구야. 자, 저희 팀 이태경 선수 나왔죠. 야, 크다 커. 어? 아우, 커, 징그러워. 네. 자, 태경이 같은 경우에는 탑도 세고 훅도 세고 다 세요 그냥. 예. 근데 아직 뭐라 그럴까, 완성되지 않은, 발전 가능성은 크지만 아직 정돈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원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아직 나이가 어리죠. 저래 봬도 어려요. 내가 많은 건가? 내가 많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급 슬퍼집니다. 어쨌든 간에 피지컬 자체도 국내에서 손을 꼽을 정도고, 게다가 또 서울대를 다니기 때문에 똑똑해요. 네, 똑똑하니까 서울대를 갔겠지. 그래서 뭔가 또 팔씨름에 대한 열정도 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예, 우리 팀이라서가 아니라 좀 앞으로 상당히 많이 좀 발전을 할 것 같아요. 예, 지금도 훅에 대한 방향에 대한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상당히 많이 강해졌는데, 얼마 전에 제가 다시 그걸 흔들었죠. 그래서 좀 정리가 안 될 거예요 다시. 자, 각설하고요. 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아직 태경이가 그거를 깨우치기 전이에요. 벌써 이게 반년 전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우선. 당황했어. 백성열 당황했어. 태경이는 아쉬워하고 있고요. 이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사이드나 훅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포지션이 밑으로 깔렸죠. 태경이가 손목이라든지 그립이나 백프레셔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페인트를 넣었던 훅으로 같이 가려고 하면서 페인트를 넣어서 뒤로 쳤어요. 탑롤로. 그러면서 그립이 오픈되기 시작했죠. 지금 요 순간 자체도 상당히 짧지만 팔씨름이 진짜 그 짧은 순간에 아주 많은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머리로 생각해서 될까요? 지금 요렇게 짧은 시간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이때까지는 훅인 줄 알았어. 근데 아이고 오픈된다. 1초도 안 걸리죠. 뭐 0.5초? 0.5초 정도 되죠.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립이 오픈되고 손목이 오픈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자세에서 데드리스트가 걸려도 제가 앞으로의 경기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요. 그래서 팔은 그대로 두고 손가락과 손목이 오픈되는 거를 이제 슬립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팔이 넘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슬립을 내게 되면 고의성 슬립으로 경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같이 쳤죠.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 슬립이 아니라 슬립으로 인정이 되고요. 자, 지금 딱 멈춘 화면이 어떻게 태경이 겁나 아쉬워하고 있어. 어떻게든 형을 한번 이겨보고 싶어가지고 이 녀석. 근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머지않아 올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제가 오픈이 되면서 슬립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는 스텔브로 가게 되고요. 엘보 떴었나요? 누구? 나? 엘보 나갔나요? 태경이 나갔죠? 저는 엘보가 엔간에서는 안 떠요. 그거 엄청 철저해요. 그렇죠? 나인 줄 알고 순간 뜨끔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엘보가 지금 우태경이 이제 봤을 거예요. 남우택 그 심판님이 엘보를 봐서, 예, 아마 엘보 파울 지금 선언을 할 겁니다. 지금 오늘 뭐 하고 있냐면요, 제 짧은 지식과 장비를 동원해서 핸드폰으로 아프리카 TV를 송출을 하고 이제 컴퓨터로 다시 그걸 채팅을 확인하면서 영상을, 경기 영상을 좀 풀고 있어요. 해설을 하던 마치.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저 상황이 정확히 판단을 했을 때 어떤 경우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이태경 선수와 팔씨름을 하면서 좀 엘보 파울이 나면서 이제 슬립이 난 상태죠. 자, 엘보 파울 선언이 되죠. 명심판입니다. 그래서 노스트랩 상태로 다시 하게 됩니다. 예, 노스트랩 상태로 다시 하게 되고 이때는 제가 눈치를 채죠. 이거 탑으로 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살짝 뒤로 돌렸는데 자세히 보시면 탑에 대한 방비도 되어 자, 그래서
태경이가 이번 판 포기를 하죠. 괜히 여기서 힘을 빼기보다 패자조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올려오려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자, 다음 거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우 아심하죠. 자, 제 자세가 어떻죠? 상당히 뭐라 그럴까, 진취적이라고 해야 될까? 예. 보헤니 형 자세 같은 경우에는 뒤로 이미 좀 누우려고 하고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히 좀 기울어서, 그리고 측면과 앞으로 기울어서 사이드 프레셔와 밀면서 그 백을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완전 사이드에 사이드만 있으면 뜯겨 나가요. 네, 탑을 잡고 반드시 그 백 쪽에 대한 대비도 해주셔야 돼요. 우선 볼게요. 뿅. 아, 막았다. 막았어. 막았어. 막혔어. 좋아. 막혔어. 자, 그 다음에 안정권으로 잡은 다음에 엘보 무브와 섬두를 이용해서 끌어당기죠. 예, 당겼다가 굳이 여기서 무리할 필요가 없어. 한번 돌려보자. 돌려보자. 어이구, 그립이 너무 세셔가지고 돌아가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프레스로 들어가죠. 자, 프레스로 들어가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네. 어때요? 재밌으세요? 저도 재밌었어요, 이때. 이전에는 제가 이전이었나? 이전전이었나? 엄청 오랫동안 보헤니 형과 경기를 하면은 항상 초반에 막지 못하면 좀 넘어가거나 애시당초 초반부터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만큼 보헤니 형이 세요. 세시고, 뭔가 제가 좀 후기 조금씩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가 조금씩 보완이 됐던 모양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애시당초 이제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수년 동안 또 같이 해왔고 서로의 장기가 뭔지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방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보헤니 형 같은 경우는 창, 그리고 저는 방패라고 예전에 이 방송을 할 때 오동표 해설위원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창과 방패. 예,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 막으면 승산이 있고 막지 못하면 넘어간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제 상황, 제 경기 전에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어떻게든 막자였어요. 말려서 딸려가서 손이 이렇게 뜯겨가면서 넘어가게 되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든 리스트와 손날을 걸어서 막자, 그렇게 했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사이드로 밀리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손은 넘어가더라도 사이드에서 걸려서 막히게 됩니다. 네. 자, 보현이 형은 탑널이 들어가다가 제 사이드에 손날에 걸린 거죠. 근데 보통 제 생각엔 국내에서 다른 후커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막기가 힘들 거예요. 이제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정도의 사람들 아니면 노스트랩 상태에서 보현형을 막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그만큼 보현형이 좀 이 포싱 탑널, 백프레셔에 의한 탑널에서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너무 좀 설명 길어지는데 좀 빨리 갈게요. 그렇게 해서 말고 이 상태에서 제가 점점 각도를 만들면서 포지셔닝을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부분을? 자, 애시당초 창과 방패 딱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막았어. 네, 손목이 걸려있죠, 날이. 저기서는 이두로 막는 게 아니에요. 이두로 막으면 탑널러가 가장 좋아하는 각이에요. 사이드로 막는 거예요. 손날과 제 손날이 보헤니 형이 넘기려 하는 그 방향을 잘 막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계속 제가 꿈칠꿈칠하면서 자세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이드로 칩니다. 네, 치죠. 그 다음 핀이 안 돼. 자, 핀이 안 돼요. 보헤니 형 진짜 세요.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훅을 썼으니까 무리해서 계속 또 훅을 써볼까? 훅밖에 쓸 수 없다면 답이 이거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앞으로도 몇 체급의 경기를 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요. 자, 이제 포지션 붙이기 들어가죠. 탑 방향으로 한번 쳐봤는데 오픈이 안 돼요. 보니까 그립이 엄청 세요, 진짜. 손목도 게다가 이제 스쿼시 이름을 하셔가지고 손목까지 세셔가지고 틈을 만들고 오픈을 하더라도 오픈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프레스로 들어가게 되죠. 프레스로. 어떻게 나와요? 오케이, 프레스 성공. 자, 그래서 보현이 형이 상당히 네, 저를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시죠. 네, 좀 네, 나는 좋다고 1승 올렸다고 손가락 하나 쳐들면서 네, 저러고 있고요. 자, 제가 대회 때 상당히 조용하고 뭔가 차분하죠. 그러면서 뭐 세레머니라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승이랑 얘기를 하던 도중에 또 끊길 것 같아. 지승이가 얘기를 하던 도중에 형도 뭔가 세레머니가 하나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레머니? 난 그런 거 못하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얘기를 해본 결과 그래, 다른 거는 좀 민망하고 요거 내가 1등이라는 거 요걸 강조해서 요걸 해보자.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나름 경기를 하고 나면 요걸 이렇게 흔들게 돼요. 좀 더 기분 좋게 됐다? 그러면 두 개를 들고 내가 1등이야! 이거죠. 아시는 분 있으실려나? 여튼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마이너스 90kg를 우승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마이너스 100kg 결승이 진행되는데요. 끝났어. 다시 한 번. 자, 마이너스 90 경기가 끝나고, 예, 흥분해서 저래. 네, 형이 토닥토닥 해주시는데, 더 인사는 못할 망정. 자, 끝! 자, 탑롤러를 대하는 저의 자세는, 상당히 겸허합니다. 예, 단순합니다. 당하기 전에 먼저 쳐라. 예, 맞기 전에 먼저 쳐라. 복싱도 그렇죠. 맞지 않고 먼저 때려야겠죠. 자, 홍진처럼, 예, 소리 지르는 거 보여주세요. 그 못해요. 예. 딱 한 번 그랬었던 적이 있죠. 2015년에 14년인가 실비스 클래식 최강자전에서 최초로 1위를 제가 하면서 트로피를 가져왔죠. 그때 양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아! 고릴라같이 그 이후로 그런 적이 없어요. 아마도 세계대회에서 우승한다든지 입상한다든지 그런 아주 제 주체를 못할 그런 상황이 아니면 당분간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예, 우리 핑클럽 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제가 조그맣게라도 한번 해볼게요. 성향이 그런 걸 어떻게 생긴 게 그런 거예요. 아, 송교단이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제주도에서 오시는 것까지도 그렇게 예, 많으실 텐데 아유 부담 많이 되실 텐데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00kg가 상당히 빨리 끝났죠. 이게 도안이면 뭐예요? 네. 후커를 사이드 프레셔로, 아, 후커가 사이드 프레셔로 탑롤러를 상대할 때 무조건 오픈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리 쳐야 돼요. 자, 탑롤이 더 좋냐? 훅이 더 좋냐?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빠르면 장땡이에요. 먼저 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피드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올리고 좀 공격적인 부분들을 높이려는 게 2007년에서부터 좀 보이기 시작했죠. 그 전에서부터는 계속 방어했어요. 그래서 뭐 절대 방어, 무슨 창과 방패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기분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습니다. 난 방패가 아닌데. 나도 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면 되게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나름 찾다 보니까 조금씩 2007년서부터 좀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요거 이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0, 두 체급.
두 체급을 이기게 되죠. 와, 대단하다, 백성열. 예,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예, 속으로는 예, 상당히 숨을 몰아 쉬고, 좋아, 어쩔 줄을 몰라. 저거 봐, 저거 봐, 웃는 거 봐. 예. 상당히 좋아하고 있죠. 저게 이제 아주 좋음을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회 때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그러면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막 힘들어서 디펜시브 포지션에서 막 미칠 것 같더라도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막 이게 아니고, 힘든 건 그냥 몸이 힘든 거예요.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어떻게든 계속, 네, 이 경기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까? 상대에 어떻게 약점을 좀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런 운영적인 측면을.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참 홍래랑 할 때 제가 발목을 삐끗했어요. 보시면은 제가 발목을 막 만지거든요. 예, 보시면. 어이구, 이게 아니네. 여기서 보세요. 발목을 삐끗했어요. 예. 팔씨름 하면서, 팔씨름 하면서 발목을 삐끗했어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는 발목에 염자까지 와요. 힘줄이 뜯어지는 거죠. 그래서 몸 전체가 다 팔씨름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의 위치라든지 동작 자체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때 제가 감량을 겁나 했었죠. 감량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안 빠져가지고 상당히 좀 고생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억지로 다시 하루 만에 당일이죠. 당일에 불리려고 하니까 몸에서 좀 무리가 와가지고 계속 다리에 쥐가 나고 막 그랬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하체에서 못 받쳐주니까 이제 발목에, 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다음 거 갑니다. 저는 홍래가 저한테 인사하러 온 줄 알았더니 옆에 지나가는 거였더라고요. 뭘 두고 갔어요. 그래도 지나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한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예, 결승전을, 예, 저희 팀하고 있죠. 팀 치우에, 예, 이태경 선수랑 했는데, 예, 이 친구가 이제 탑롤도 가면 이제 소모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훅도 지금, 예, 사이드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애시 당초 디펜스로 간 거예요. 몸이 완전히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까지 위로 올리고, 그리고 디펜스로 갔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자, 어때요? 제 귀를 물어 뜯으려고 하고 있죠? 예. 네. 농담이고요. 이 친구가 너무나 깊게 디펜스를 들어온 나머지 머리가 닿았어요. 원래 선수끼리 신체 접속이, 예, 일어나면 안 돼요. 예, 일어나면 안 되는데, 예, 머리가 닿았어.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저 자세에서, 수그린 자세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머리가 닿았는데, 그리고 저때 상당히 더웠어요. 예, 조명도 있고. 분명히, 예, 머리가 닿아서 상대 땀까지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이거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태경이가 이제 히팅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제 귀에다가 계속 소리를 지르죠. 네. 아, 귀가 아프고. 네. 그리고 태경이가 받는 힘도 상당히 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아, 막 쳐도 난 사이드 완전 굳혔거든. 내 자세 들어갔거든. 가면서 사이드로 뻥 깨버립니다. 네, 사이드로 깨서 완전한 내각을 만들어 버리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태경 선수 그립이 훅 그립에서는 아주 좋은 그립이에요. 왜냐면은, 선수님 손가락이 이렇게 접히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렇게 접히면은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저 포지션에서는 좀 예, 왜냐면 손가락이 저런 포지션이 되더라도,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 손의 타점이 저 손의 포지션으로 인해서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요. 만약에 이게 스트랩이 매여 있는 경우였으면 제가 상당히 고전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훅 그립이 밑으로 흘러내리고 힘점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좀
힘들어지죠. 옆으로 넘기기. 어거지로라도 뭐 넘길 수는 있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힘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탑을 올려잡고 뻥! 탑널로 이기게 되죠. 와, 새 체급 이겼어, 새 체급. 좋아합니다. 좋겠죠. 저때 참 좋았습니다. 그래도 소리는 안 질러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좀 방송을 할 건데요. 좀 환경이 원활하지 않네요. 당장 내일 좀 와이파이를 신청해서 달아야겠어요. 자, 지금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나요? 계속 나갔다 들어갔다가 반복되면서 이렇게 됐었는데, 원활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나름 제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랑 핸드폰을 합쳐서 했습니다.